많은 동사 중에서 그 토플에 필요한 동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플에 필요한 동사만 내가 암기하면 단시간 내에 또 캐치를 잘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이거 몇 가지를 좀 뽑았습니다. 그 중에 처음 나온 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cause and effect 동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토플 라이팅 부분에서 특히 본론, 바디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게 휴먼 레이터가 채점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동사 중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 위주로 내가 그 문장 연습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시된 단어가 얘네들이에요. 뭐 affect, arise from, cause, 뭐 come from, contribute, lead, result in, result from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얘는 지금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 예문 보기 있고 따라 쓰기 있는데, 자 뭐냐? 일단 얘부터 한번 챙겨 보시면, 자, violent movies have a complete negative effect on children, which in turn has a negative effect on society as a who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헷갈려요. 잘 보시면 이게 왜 헷갈리냐면 원인과 결과가 여러 개가 막 지금 섞여 있어. 뭐 캐치 되세요 혹시? 원인과 결과가 섞여 있다는 거? 볼까요? 자, 일단 violent movies. 이놈 자체가 지금 뭐가 된 거냐? 얘가 원인이죠. 이 원인이 폭력적인 영화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결과가 됐죠. 그쵸?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정적인 영향, 이 자체가 원인이 돼서 어떻게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는 결과가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인과가 두 가지 걸쳤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 따라 쓰기는 뭐냐면, 그리고 여기 지금 바로 밑에 한글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면, 일단 먼저 예문 한번 봐야겠죠? 자, violent movies have a completely negative effect on children, which in turn has a negative effect on society as a whole. 문장을 보고 이거를 암기한 다음에 이놈을 이제 가리는 거지. 네, 이거 문장을 좀 해석이 잘안 되는데요. Intern이라는 뭐 따로 네, 이것이 이제 그 따라서 잇따라 이런 뜻이에요. intern이라는 게 따로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잇따라 차례로 그렇게 해서 차례로 사례로 위에 영어를 가리고 한글만 보고 바로 밑에다 따라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적으로 이제 그럼 해보시죠. 이렇게 가리고요. 그냥 이거. 암기가 되면 이렇게 가리고 한글 보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내가 잘못 썼던 거를 지금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completely negative effect on children, which in turn has negative effect on society as a whole. 어, 이거 에스라 이거 내가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영어 문장을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은 네. 이제 단어만 몇 개 바꿔서 퍼펙트한 문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센텐스 메이킹을 네. 어떤 거 위주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동사 위주로 이제 챙겨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뭐냐? 도전 1. 어, 진정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개인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돼 있고 네. 이거를 바로 이거 도전이니까 네. 영작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힌트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Not from but from. 그리고 전치사가 병치 구조에서 양쪽에 모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Not from but from 들어가서 이 네. 문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혁신적인 단어만 알려주세요. Innovative. Innovative. 자, 그러면 네. 답을 한번 맞춰보죠. 네. True, really 아니고 true라고 true. Any 두 개. Innovative ideas arise. Come from your arise. Not from groups of people, but from individuals. Alright, 저는 come from individual, but not from people in groups.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 지우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샘플 앤서랑 비교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정답이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라는 걸 챙기면 돼요. Not from groups. From individuals. But from individuals. 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도전 2번과 3번을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답은 일단 카페에 다 올라와 있고 도전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어, 일단 34, 그 여기까지 34페이지까지 하는 걸 이제 과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거 이런 단어들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됐죠? 근데 come from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요? 네 가능해요?